국립극장 출근하시는 분 계십니까? 국립극장 직원분 계세요? 국립극장. 국립극장. 망했어, 망했어. 국립극장 직원분 계세요? 국립극장. 어유. 국립극장 계세요? 국립극장 계세요? 어, 국립극장 출근하세요? 어,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랑 좀 같이 올라가도 될까요? 예, 네, 아니 저도 출근. 아, 네. 어, 빨리 저기 빨리 갈게요. 빨리. 아니 근데 어때, 뛰어가실까요? 그래도 아, 그래도 카메라보다 빨리 가시면은. 아니 근데 아니 잠깐만, 그렇게 가시 빨리 갈 필요. 저기요, 죄송합니다. 저기요, 저 선생님, 선생님, 저희랑 좀 같이. 아니 국립극장 어디에서 일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대에서 부품실이야. 무대. 무대에서 부품실이요. 무대 예술 부품실이요? 아니요, 무대 예술부 소품실. 무대 예술부 소품실. 네. 근데 그러시구나. 보통 몇 시 출근이에요? 5시까지요. 근데 지금 몇 시예요? 지금 57분. 어, 빨리 가, 빨리 3분 남았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3분 남았어. 뛰어, 뛰어, 같이 뛰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다니세요? 네, 네. 몸이 조금 안 좋아. 아이고, 아이고, 그렇구나. 쾌차하시길 바라고. 어. 그러면 무슨 과 나오셨어요? 영국영학과? 아니요. 그러면? 저는 한의대 금속공학과. 뭐야? 한의대 나왔다고요? 아, 금속? 금속공학과를 나와서 소품실. 네. 어디에요? 지금 어디에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 다리 사라져. 거의 이봉주야. 난 안 가. 난 못 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저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들어와도 잠시 될까요? 이장일절에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아까 우리 아까 출근 시간에 뵀었던. 아니, 아, 여기 계시는구나. 너무 급하게 가셔가지고 아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여기가. 아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어, 뛰어, 뛰어, 다시 뛰어. 아니 어.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과 나오셨어요? 영국영학과? 그러면 소품실 어디에요? 지금 어디에요?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거의 이봉주야. 아니 저희가 아까 전에 덕분에 런닝을 좀 했거든요. 예. 무슨 소품실에 계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네.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니 근데 아까 실례지만 어떻게 지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제 시간에 오셨나요? 이게 저희 정규 시간인 9시에는 네. 굉장히 그 전에 한 2분 전에 들어갔는데 네. 저희 실지각을 했어요. 실지각은 뭐예요 또? 실지각이. 아 그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몇 분? 아 우리 이 친구들이 네. 거의 땡돌이거든요. 땡돌이가 뭐예요? 9시 거의 다 돼야 이제 네. 오는 친구. 오는 친구. 네. 아. 그럼 이 실만의 시간은 정해진 시간은 몇 시예요? 저희는 일단 50분까지는 와서. 아 10분. 네, 10분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하자. 어. 그럼 8분 늦으신 격인데 그럼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80원. 1분에 1,000원이에요. 그 냈어요 8,000원? 아직 안 냈어요? 아니. 내겠네요. 제가 돈 담당이라 내야지. 여기가 충분한가? 아니 왜 그렇게 전력 질주했는지 알겠네. 1분에 1,000원인 거예요. 형. 나 덕분에 폐가 입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어요. 저 아침부터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 1,000원 아끼려고 지금 막. 거기서 부터 뛰어야 되는데. 아 저희가 한 3,000원 정도는 저희가 잡아. 그러니까. 3,000원 정도는 잡았어. 맞아 저희가. 그러면 그런 10분에 찍어오는 거에 대해서 두 분은 불만 없어요? 너무 있어요. 왜요? 왜요? 아니 이게 그냥 가면서 얘기해도 되는데 이거 봐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니까. 야 지금 우리 후배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폭주하는 가운데 그 저 나름대로 또 친구들한테 불만이 많죠. 빨리 나와서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고 싶은데 이제 너무 늦게 나오니까 너무 일찍 나와. 저는 여기서 제일 심각한 문제야 이게. 어 제일 심각해 이거 지금 소품 아무 생각 아무 없어. 생각 없어. 소품 관심 없고 오늘 저희가 이거 일찍 오냐 마냐야 지금. 막내가 봤을 때 이 두 분의 10분 일찍 오는 것과 정시에 와야 된다 이런 거 누구 편을 들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정시. 회의하는 것조차 근무잖아요. 아. 야 지금 부러진다. 아니 실장님 지금 네. 정시 출근을 원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 있을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와 무섭다. 단호박. 단호박. 단호박이다. 어, 이 두 분 거의 좌절의 표정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저희가 네, 여기 한번 구경해보자. 네, 근데 보니까 어. 오징어 게임의 영희도 여기서 만드셨네요 보니까. 예? 네? 영희가 여기 있네. 오징어 게임 그러네. 요런 그 말은 어떤 작품에 쓰셨어요? 아, 이거는 네. 2022년도에 저희 춘향전 헤어룸에서 네. 했는데 네. 이몽룡이가 타고 이제 네. 하는 건데 예. 강자가 앞에서
이제 여기 메고 네. 몸에 부착하고 머리 쓰고 아~ 그래서 이제 끌고 끌고 오는 거. 예. 그럼 이런 거는 직접 다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예. 아~ 그러니까 대단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담소를 제대로 각자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예. 아니 소품팀에 세 분이 계시면은 각자 역할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제작 쪽으로 이제 기계 쓰는 거나 뭐 나무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네. 제가 거의 주도를 하고 네. 목공 쪽으로. 예.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 이제 손을 앉아서 뭐 만드는 거는 이 친구들이 친구들이 하고. 아, 그럼 두 분이 거의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로 천 다루는 일을 많이 천. 하고 네. 천. 패브릭 다루는 일을 주로 맡아서 하고 네. 현희 선배는 조형적인 거 많이 맡아서 하시고 그림 그리는 거. 이 세 분이서 그걸 다 하시는 데는 사실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빨리 지금 직원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모르죠. 이제 이 방송 보고 나면은 이제 또 지금 바로 최고 채용을 해줄지. 성규 씨 힘 없어요? 네, 저요? 네. 전 없죠. 그러면은 무대에 어떤 소품이 잘못돼서 어떤 차질을 겪었던 일도 있을까요? 리어 할 때 그 준수 씨 주인공 그 준수 씨가 들고 다니는 왕홀이 있어요. 끝에 새가 달린 긴 왕홀인데 예. 그거를 약속되지 않은 액팅을 계속 하셨던 거죠. 심취하셔가지고 연기에 애드립으로 그래서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이게 뭐 완전히 기윽자로 꺾인다거나 그런 식의 일이 있었는데 여분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런 걸 항상 대비하고 실장님은 꼭 두 개 이상 만들어라. 아, 다행이었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품을 만든다 보면 한두 개는 꼭 여유로 만들거든요. 그렇고. 한두 개만. 네. 아니,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는 한두 개는 하는데 어떻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실장님과 후배들 간의 기억의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실장님 전에 실장님까지 계셨을 때는 지팡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팡이가 그때 한 50개? 네. 맹인이 50명이 나와서 50개를 만들면 되는 거였는데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실장님이 여유분을 생각하셔서 그때 한 80개? 이렇게 됐어요. 여기 오니까 다시 오더가. 여유분이 또 생기면서 거의 100개 정도 만들었어요. 100개 정도. 어? 몇 개요? 100개. 100개. 그러니까 50개인데 50개를 더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 결국 몇 개를 쓰셨습니까? 50개 썼죠. 50개 썼는데 이제 그거를 그때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야 하나. 아, 굳이? 굳이. 그러니까 이걸 굳이. 중간중간 아픈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큰딸, 작은딸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현희님이 가족보다 더 많이 보신다고. 그러니까. 네, 진짜 가족보다. 정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보다 실제로 더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두 분 다 결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남편분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네. 아예 이 일을 하면서 만났어가지고. 남편분이? 여기서 안 만나고 저 프리랜서일 때 만나가지고. 아, 예전에. 아, 프리랜서일 때. 그러면 비슷한 직업인 거죠? 남편은 배우. 에? 배우. 남편은 배우인데 네. 소품팀을 사실 이렇게 막 가깝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거 진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같다. 그. 배우들이 이제 뭐, 아, 이거 너무 불편해요. 이거 제가 그냥 이렇게 고쳐도 돼요? 막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고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 배우한테? 네. 그래서 어떻게 고치실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요? 했는데 그게 너무 재수가 없었대요. 이런 걸 했지. 아, 그렇죠.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얘기하셨네. 아, 그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고치실 거야?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린다는 게 역풍으로 깊거나 이렇게 네. 느꼈겠죠? 그랬는데. 다른 공연에서 만났는데 막 이렇게 손에 막 이렇게 물감은 다 묻어가지고 막 이거요 막 이렇게 갖다 주는 게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 두 분이 대화는 자주 하시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네, 사람을 안 뽑아줘서 너무 바빠서 사람을 뽑아주셔야겠네. 집에 가면 그냥 바로 자는 바람. 지금 또 약간 뭐 서로 워낙 가까우시다 보니까 뭐 장난도 많이 치시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실장님에 대해서 함께 일하면서 실장님께 배우는 점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해요. 정말 그 루틴이 있으세요. 삶에. 어떤? 일단 아침 7시 반 출근하셔서 오전에 계란과 사과를 하나 꼭 드셔야 돼요. 두유. 아, 두유까지 꼭 드셔야 되고. 계란, 사과, 두유를 꼭 네. 드시고. 게사두. 네, 그리고 아침 9시에 딱 사무실에서 나와서 작업실 불 다 켜고 여시고 그리고 이제 오다를 내리고 저희한테 오다 그리고 꼭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꼭 한 시간 꼭 주무셔야 돼요. 그런 어떤 루틴이 있으신 거 오침. 네. 근데 딱 아침 깨셔서 오전 오침까지 스케줄이
저희 막내랑 비슷하시네요. 딱 낮잠 시간까지. 저희 막내랑 거의 뭐 루틴. 이건 반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후배분들한테 좀 배우는 건 있으셨을까요? 어떤 걸 요즘 세대 친구들한테 배우시는지? 뭐 재료 쓰는 거랑 일하는 방식들이 저하고 많이 틀려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는 생각을 이제 많이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야,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또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무대가 없고 소품이 없으면 연극이 올려집니까? 진짜 귀한 직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제가 만들어서 힘들었지만 재미도 있거든요. 네. 제 소품 하나하나 만드는데. 네. 그래야 이게 이제 무대 올라가가지고 배우가 잘 사용하고 뭐 아무 사고 없이 잘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 딱 끝났을 때 나오면서 저희들한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줄 때 그래.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제일 이게 좀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아, 느닷없이 또 저희가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2장 1절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저 돈에 욕심 없습니다. 돈에 욕심 없어요? 네. 돈 아니에요. 아무 돈 아니에요. 돈 아닙니다. 귀한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들어갑니다. 여기 있어요. 자,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 되게 좋아하는 거죠, 지금? 갑자기. 왜냐면 금속 전공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금속이 나왔거든요. 금속 공예. 네, 네. 굉장히 애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돈보다도. 네, 노래 찾아보세요, 지금. 네. 어떤 걸 주로 들었는지 생각. 1과 2분의 1. 그대 사랑까지도. 그대 눈물까지도. 그대 눈물까지도. 와, 이거 엄청 어려운 이거 노래인데. 진짜 너무 좋은 노래예요. 화이팅! 화이팅! 된다. 자, 기억이 안 나. 생각 안 하고 제가 바로 음악 드릴게요. 자, 우리 현이님이 부릅니다. 그대 눈물까지도. 신혼 2개월 차. 과연 금속 공예가를 나온 우리 현이님이 이 금속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그녀의 도전 출발합니다. 가사가 중요합니다. 자, 벌써 두 번 틀렸어요. 여기서부터 맞추면 돼요. 끝까지. 좋아요. 아쉽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를 주고 가셔가지고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멋있다. 연습을 하시는구나. 와, 너무 멋있다. 일부러 오자마자 일부러 벌리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스트레칭 하는 거구나. 이야, 뭐 180도로 찢어지시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막내 라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고참 오래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네. 쑥스러워요. 아, 괜찮습니다. 30년이요. 30년이요? 그러면은 13살부터 하셨어요, 무용을? 아니, 근데 두 살부터 하셨어요. 6살부터. 6살. 아, 이제 36이시죠. 네네네. 그럼 오늘은 어떤 연습을 위해서 모이신 거예요? 저희 정기 공연 사자에서. 사자에서? 네. 사자에서는 어떤 작품일까요? 아니,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괜찮아요. 아, 그래도? 아니, 괜찮아요. 함께 하는 거죠. 누가 네네. 사자예요? 누가 사자예요? 어떤 사자가 라이언 킹 어디 있습니까? 사자가 라이언 킹 어디 있습니까? 사자 머리가 아무도 없는데? 사자에서 해주는 네. 사자가 누구예요? 사자가. 그럼 우리 사자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망자 한 16 정도? 16 정도? 다 망자의 역할. 다 망자의 역할. 아, 다 돌아가신 분들이구나. 네네. 아, 사자가 죽은 사자구나. 아니, 엉 사자가 아니고. 사람이 49일 동안 그 이승을 떠돈다 해서 네. 그런 영혼들. 근데 발에 머리를 이렇게 감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양말 신으면 미끄러지니까. 근데 맨발로 해야 되는데 제가 굳은 살 때문에. 우와! 형 굳은 살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야, 진짜 굳은 살 좀 봐봐. 아니 이게
이거는 어떻게 일부러 만들래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 이게 다 지금 빠져? 이게 막 벌어졌다 이런. 와 이거 봐. 실내 좀 만져봐도 되나요? 어, 예. 방금 씻고 와서. 웬일이야. 굳은 살, 어떻게 굳은 살이 이래?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3살이에요. 33살인데 무용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몇 살 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는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네. 19살 때예요. 19살이 늦은 거예요, 19살이요? 보통 여기 단원분들은 몇 살 때 시작하시죠?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국립 그 이 무용단에 딱 들어왔을 때 자부심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럼. 엄청 대단한 거죠.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근데 정말 선택받으신 게 19살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건 엄청나신 거죠. 야, 근데 구준사 이 정도면 이거 지압 발판 밟아도 하나도 안 아프시겠다. 옛날에 이제 여름에 한창 담배 필 때 여기 끄고 담배를 여기다 담배 필 때 여기 끄고 담배를 여기다 이분 진짜 장난꾸러기시네. 계속 장난만 치시는데. 아 그게 진짜 진심. 담배를 여기다 껐다고요? 담배를 거기다 껐다고? 네. 그래도 진짜 안 아파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담배 끊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막내분은 어디 계세요? 막내. 저기 어디 어디. 그럼 저희가 갑니다. 가시죠 일로. 네. 가시죠. 저희가 갑니다. 오, 나이스. 저희 갑니다. 오, 나이스. 저희 갑니다. 아니. 된다, 턴 된다, 오늘. 궁금한 게 많아. 오늘 턴 된다, 오늘. 제가 아까 듣기로 막내 기수가 입단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다고 들었거든요. 몇 살 때부터 어떻게 무용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저는 이제 한국 무용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중1 때부터 한국 무용 하셨고 네. 우리 선생님은? 6살 때. 아 이거 보세요. 와, 완전 조기 교육이구나. 그럼 그게 차이가 있어요? 6살 때 시작한 분과 중1 때 시작한 분과 뭔가 갭 차이가 있을까요? 어때요? 차이가 정말 많고. 그럼 헛배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그래도 6년 좀 빨리 시작하셨는데 오래, 괜히 오래요. 예, 그 중1 때부터 하셨어도 되는 건데. 아니 왜 굳이 여기 국립극단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용단에? 무용단을 가고 싶어서 여기를 찾은 건 아니고 국립무용단이어서 오고 싶어요. 와 멋있다. 약간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초봉이 어떻게 돼요? 아니, 나는 이 질문일 줄 생각도 못하고 공무원 개념으로 제가 들었어가지고 초봉이 얼마나 돼요? 진짜로 실제 국급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인지. 6급 공무원. 6급 공무원이세요? 6급 공무원이에요? 야 그럼 행시가 5급 공무원이란 말이죠. 와 대박이다. 6급이시면 엄청나시네. 공무원 급인 거예요? 공무원인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누가 이 친구들 답변해 줄 사람 있나요? 다 망자들이어가지고 그거 아 약간 단공무원 6급 공무원 대우다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국립극장 들어오신 지 가장 얼마 안 되신 분들이니까 늘 꿈꾸던 자리인데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왔더니 어때요? 공연 때 이제 좀 너무 우러러붙고 동경하는 선배님들 네.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감사하고 예.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선의의 경쟁도 예. 잘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공연이라는 작업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어필하는 그런 순간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표현 자체가 고품격이시다. 조금 더 나은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 개개인의 노력이나 뭐 따로 특별히 배우고 있는 거라던가 뭐 이런 거 있는 분 계세요? 진짜. 한국 무용은 되게 전통 무용이라고 네. 그게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공부가. 그래서 연차 20년 이상 되신 선배분들도 다 퇴근하고 또 춤 공부하러 다니시고 네. 네. 가르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춤을 배우러 또 더 위에 선생님분들한테 가서 배우기도 하고. 아니
장난치는 모습만 보다가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 그냥 진중할 때도 있네요. 유튜브인 줄 알고 아까 장난을 치는 거. 유튜브 아 유튜브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많이 나오시니까 KBS 동영방송 그 동영방송 KBS 그것도 시사 교양 프로그램 맞아요. 아, 그래. 잠깐 듣고 와가지고 깜짝 놀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발 만지는 모습 나갈 수 없어요. 그래도 지금 발목 잡고 예 발목까지 오케이 네. 발목 발 좀 그만 만지시면 안 될까요? 아니 몸 파는 거 몸.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워낙 또 다들 선남 선녀셔가지고 어디 가든 뭐 사내 연애가 또 있잖아요. CC가 어떻게 좀 빈번한가요? 빈번한 뭐 있어요? 왕왕 있어요? 어때요? 거의 아예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좀 눈치가 느리신 편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사내 연애 중이긴 한데 오! 어디요? 여기 지금? 사내 연애 중이긴 한데 오! 어디요? 여기 지금? 네. 아 그래요? 진짜? 밑에 키스도 두 달 전에 들어온 거예요. 아까 그 막내분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리틀 엔젤 와주세요 잠깐만. 근데 여기 박제되면은 또 헤어지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괜찮아 한번 박제되면 저희가 이제 여기 영상 죽을 때까지 쓸 건데. 두 분은 교제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4년 정도. 어? 거의 들어오실 때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네, 여기 일단은... 처음 오디션 준비할 때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혹시 남자친구를 따라서 여기를 지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그 전부터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있거든요. 저는 이제 회사를 다녀봤잖아요. 사내 연애하시는 분들이 그 사내에서 본인들만의 공간에서 몰래몰래 입맞춤을 한다거나 몰래몰래 입맞춤을 한다거나 본인들만의 공간이 있을 거라고. 아니 공간이 있겠지. 여기선 안 하고. 그렇지. 아, 뭔가 신호가 있지. 그렇지. 제 친구가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네. 이제 환경도 너무 어색하고 긴장도 되고 눈치가 많이 당연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마냥 좋은 거예요, 들어온 게. 너무 좋지. 그래서 마냥 좋은 거예요, 들어온 게. 너무 좋지. 그래서 완전 처음에 막 계속 막 말 걸고 일부러 멀리서 막 계속 봐요, 저는. 날 계속 안 봐. 그러면서 이제 퇴근하고 이제 뭐라 하는 거지. 오빠 그거 하지 마, 불편해. 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근데 동기 입장에서 내 동기가 이렇게 사내 연애하고 있는 거 보면서 어때요? 부러워요? 아니면 이건 아니다 싶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2장 1절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래 1절을 다 불렀다면 KBS에서 노래 아예 못해요. 100만 원 상당의 금을 드려요. 이야 이거 안 할 수 없죠. 예. 100만 원 상당의 금을 드려요. 이야, 이거 안 할 수 없죠. 예. 요거는. 구미가 당기세요. 갑자기. 구미가 당기시나요? 갑자기. 구미가 당기시나요? 절대 안 한다고 그러셨었는데. 표정 1절을 안 드려요. 제발. 근데 자, 노래 성공. 자, 어떤 거? 어떤 노래입니까? 포켓몬스터. 뭐라고요? 뭐라고요? 포켓몬스터. 뭐, 대중가요 중에 좀. 아, 대중가요로요? 한국무용 하시면서 일본 애니를.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들었는데, 네. 4년 사귀면서 반지란 반지를 한 번도 선물하신 적이 없어요. 커플링은 안 하고. 네.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제가 살면서 커플링을 한 번도 안 해요. 아, 그래요? 근데 본인은 그래요. 왜 반지를 끼고 있어요? 아, 이거는 멋있고. 아, 멋있고. 네. 아, 그래요? 여자친구 손에서 반지 하나 끼워주세요. 그러니까. 많이 네. 기다리신 것 같은데. 요거, 요거. 오늘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음악 큐! 나이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예. 자, 이 시대 최고의 무용수 로맨티스트 이태훈 군이 부릅니다. 걱정 말아요. 제인. 자, 걱정 마세요. 지금 받으실 겁니다. 네. 시작. 그대여,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역시 달라! 달라! 역시 달라! 달라!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야, 춤까지 섞어서. 춤까지 섞어서. 대박이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여. 안 돼. 물피 묻어버리고. 얼쑤! 시작. 똥 지나간 것은. 똥 지나간. 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똥 지나간 것은 집중해 집중 그런 의미가 있죠. 집중해야 돼. 틀리면 큰일 나요 이제. 떠난 이에게
노래합시다. 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어, 성공이에요? 자, 직접 한번. 네, 결혼까지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약간 프로포즈 느낌으로. 네, 본인만의 스타일로. 한번 껴주세요. 뭐야, 뭐야, 어떻게. 본인만의 스타일로. 시작해요. 네, 시작해요, 시작해요. 오, 나이스.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어, 질색하셨어. 백경까지. 아, 축하드립니다. 합시다. 후회 없이.